대표님 이 나무는 요거 노랗잖아요. 예. 그리고 세균성 구멍병이 오잖아요. 요거. 예. 이거는 구멍병 병 아닙니다. 이게. 아니네. 비료가 작아서 그래. 비료를 작게 줘서 이슬을 맺어서 이슬 방울이 여기 묻어서 생기는 병이야. 이슬 방울. 물방울이 떨어지고 여기 똥똥 맺힌자마자 곰팡이 피가 요 구멍을 낸 거야. 그래서 노리끼리 안 나요. 요 나무 심하고 비료끼가 있는 나무 좀 덜하고 그렇죠. 비료끼가 이제 생기고는 그 뒤부터 안 생겨. 그 요거는 지금 나무가 요런 노리끼리 하잖아요. 요거는 저 겨울에 탈수가 돼서 그렇고 겨울에 그 이제 겨울 가을하고 비료를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이제 요런 가지를 세워놓으면 요런 가지 세워놓으면 수지병이 잘 일어나요. 여기서 물방울 타고 내 요리 타고 내 여기 병이 잘 생겨. 지금 진물 나오는 거 될 수 있으면 샤다가 여름에 잎혀야 돼. 가을 되면. 네, 잎혀. 지금 이제 지금. 네, 잎혀야 돼. 그리고 이제 올게 지금 여기 감시리아 약간 회복하는데 이게 잎이 노릇짝 하잖아요. 놀놀하잖아요. 요 가리가 많아서 그래. 그렇죠. 가리 성분이 많아서 그렇다. 이 가리비로 이때 그 주는 게 가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연면식 해도 금방은 회복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회복하는 나무는 약간 깜시리하고 회복 못한 거는 노랗고 여기 또 걸려야 시간이 걸려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김천에서 자두를 많이 재배하는데 자두 복숭아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수분 35에 이시가 1.48 온도 26도 요거는 수분 55%에 이시가 1.5에 온도 27도 그럼 얘가 지금 비료를 먹고 있는 게 1.5니까 비료가 그래 많지는 않아요. 이거보다 더 먹어도 돼. 지금 먹는 비료보다 더 먹어도 된다. 작다. 그럼 내년 봄에는 이거보다 더 줘야 돼. 예, 더 줘야 돼. 지금은 앞으로 지금. 지금 요게 그 매울 때 따는 겁니까? 이제 요거는 지금 7월 말 8월 초. 8월 초 같은 비료 충분히 더 줘야 돼. 더 줘야 돼. 그런데 얘가 가리가 많기 때문에 질소종 종류를 줘야 돼. 요소만. 요소만요? 예, 요소만 줘야 돼. 그냥 좀 말씀해가지고 지금 전번에 NK18을 줬거든요, 이게. 여기 NK18 주면 안 돼. 대석인 같은 뭐 지금 18을 줘야 되는데, 요소를 주다가 18을 줘야 되는데, 지금 얘들한테는 지금 뭐 7월 달이나 뭐 7월 말. 7월 말에 8월 초에 따는 것처럼 이거는 그 NK 주면 안 돼. 요소만 계속 줘야 돼. 그리고 이게 가리가 너무 많으니까 놀놀하거든, 잎이. 예. 잎이 빵꾸도 많이 나고. 예. 빵꾸 난 건 세균성 구멍병. 세균성 구멍병은 병이 아니다는 거죠. 병 아니다는 거. 이슬방울이 여기서 물방울 내놔 온 병이지, 이거는 병이 아니다. 바람이 불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세균성 구멍병은 봄에 연맹시비 골드그린, 골드칼라, 설탕 자주 안 치서 그렇다. 그것보다 더 많아서 제가 여기 이파리가 새카마지 많아요. 잎이 새카마지면. 잎이 새카마지면 이슬방울이 안 나오거든. 이슬방울을 맺어서 일어난 일이다. 이슬방울. 비료가 작다. 지금은 이식값이 뭐 1.5 되는데 이것보다 계절의 이식값이 지금 한 2.0에서 한 2.2까지 나와야 돼. 비료량도 적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무가 보면, 잎도 이제 요런 잎도 이제 좀 커졌는데, 커져도 약간 누르다. 노랗다. 진해져야 되는데, 이제 지금 본 잎이 나온 것들은 새끼 연하고, 도장지 쪽은 잎이 이제 두꺼워지고 있어요. 도장지 쪽에는. 영향이 위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요런 가지들을 보면 하나 떼가 보면 요것도 밑에 여기까지 구멍병 있잖아요. 네. 근데 요 위에 가는 없어 이제. 없죠. 근데 네. 요거 만지면 딱딱해. 딱딱하죠. 네. 노랗고 딱딱하죠. 네. 그럼 이 나무 땅에 줬던 게 이때 가리 비료가 너무 많아서 그래. 이 색깔도 노랗고 딱딱하다고 이게. 딱딱하죠. 네. 이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하잖아. 네. 그래서 칼슘이나 그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돼. 예, 지금 올게 아무나 썼습니다. 예, 골드그린, 골드칼라 써도 지금 여태까지 썼던 가리 비료가 너무 많아요. 가리가. 예, 가리 비료가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계속 이때까지 NK 주고, NK 주고, 퇴비 주고 한 것들이. 예. 그래서 지금 이 나무들이 다른 집에 거는 새순이 올라오면 새순역을 보면 잎이 부드럽거든. 이건 새순이 다른 집 가면 딱딱해. 가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 안 부드러워. 어젯밤에 좀 추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이, 2024년 5월 16일, 어젯밤에 많이 추웠지. 추워서 딱딱해질 수도 있는데,
밤새 추웠다고 입이 딱딱해졌네. 많이 차, 많이 딱딱해졌어요. 어젯밤에 새벽에 추워가지고 입이 딱딱해졌어. 예. 만져보시 지금 저한테 입이 딱딱해. 무슬이 오진 않았지? 입이 딱딱해. 무슬이는 며칠 전에 왔지. 언제 왔습니까? 며칠 전에 조금 막고 막 이래 아침에 일어나면 보면 거기에 막 반짝반짝 하는 거 맞잖아. 그거 맞아, 맞아. 그 지금 입이, 입이 얼은 것 같아, 여기. 여기 잎이 노릇노릇한 반점이 있고 얼은 것 같아. 며칠 전에 하면 얼은 것 같아, 이게. 아무리 봐도. 안 그래요? 얼었어, 이거. 요 이파리 요래 되면 안 되거든. 노란 점이 있거든, 요거. 네. 요, 오늘 보니까 자꾸 이상해. 또 지금 노래지면서 노래. 아니, 요게. 다시 또 지금 뭐, 잉크핑 시작하나 싶어가지고. 요게, 요게. 예, 요거야. 예, 예, 그렇지, 예. 요거. 예. 하면 얼은 것 같아, 며칠 전에. 그래, 지금 무서리가 가는 게 왔어, 몇 번. 무서리가 온 것 같아. 왔어, 왔어, 이 동네에. 무서리가 지금, 요, 요 잎이 굳어보고, 요 밑에 거는 잎이 괜찮은데, 요, 요 잎이 굳, 몇 장이 굳었어. 그 다음에 요, 요 안에 거는 또 괜찮고. 그건 내가. 요 중간에, 이파리가,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까지. 그 다음에 요건 또 괜찮아. 새로 나왔어. 예, 예. 요기 지금, 몇 장이 지금 맞았어. 요 놈 맞고, 요 놈 맞고, 요 놈 맞고, 넉 장이 맞았어. 그럼 넉 장이 맞았고, 그 요 밑에 게 지금 딱딱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파리가. 딱딱하고. 요 밑에 게 애나 더, 두께가 같아. 딱딱한 게. 그래서 요게 지금 무술이 한 맞은 것 같아. 열매는 안 맞았나? 열매는, 열매는 밑에 있으면 괜찮죠. 열매는, 열매는 물러 괜찮아. 그러니까, 아, 그럼 꼬치 심어놓은 거 저거 괜찮겠나? 예, 꼬치 다 괜찮고. 열매도 요거, 요 이파리 없는 거 요거는, 요거는 안 패는 거네. 요거 한번 따봐야겠다. 또 맞았네, 이것도. 색깔이 같네. 약간 까맣네. 여기 보면, 요, 요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 달라. 예, 다르네. 예, 달라요. 여기 그, 요쪽 색깔하고, 요쪽 디비 색깔하고 달라. 여기 연하고, 요, 요 안에 여기 그, 금에 진에 맞았어요. 무술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금 상태로는 올해 회복 다 못합니다 이거. 올해 또 무술이 약간 맞은데 과일에는 큰 영향이 없겠고 햇빛 바깥에 노출된 건 약간 장애가 있어요. 약간 노출된 그런 지금 잎이 그, 비, 그 봄에 연면식이 더 자주 해야 돼. 예, 그 지금 저 경기도 오늘 아침에 여주에 통하니까 목면식이 세 번에 연면식이 열 번 했더라고. 그 집에 거는 아랫게 창녕에 대합에 그만큼 복숭아 키워놨더라고. 요즘은 더 추운 데인데. 그 연매집이 열 번 안 했잖아요. 그 집은 열 번 했어, 벌써 봄에. 지금 안 되나? 안 되지. 그 집은 목매집이 세 번. 목매집이 세 번, 연매집이 열 번, 열세 번 했더라고. 목매집이, 목매집이 두 번 했고. 예. 지금 열세 번. 연면식이 연면식이 이제 다섯 네 번째. 그러니까 안 되지. 그 집에는 목면식이 세 번, 연면식이 지금 그 목면식이 지금 열 번, 연면식이 열 번. 그러니까 복숭아가 이거보다 훨씬 많이 키워놨어. 얼추기 많이 키워놨어. 경기도 여주 그 우리 그 신명식 맹장님 그래놨어. 그 저 복숭아하고 배 가수 농사인데 지금. 예,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 연면식이 더 자주 와있어. 그 해야 회복되지. 안 그러면 회복 안 됩니다. 골드, 지금 요거는, 그린이나 칼라 2L에, 설탕 3kg 쓰면 되거든요. 2L 쓸까요? 1.5 썼어요. 1.5L, 1.5L 하면 됩니다. 여기, 요래 추위를 타고 그걸 안 좋을 때는 2L 써도 괜찮아요. 2L 써도 되고, 지금 아마 평균 막 1.5L 자주 해주면 됩니다. 설탕 3kg에. 오늘 칼라를 치고 보통은 이제 5일만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예, 그래, 있어. 지금 이파리가 좋아진 거는 좋아졌고, 요런 거 또 좋아졌다가, 나무마다 지금 안 골라. 예. 에, 나무가 그, 연면식 해갖고, 효과를 보는 나무는 좋아지고. 가, 예, 예. 한 지금 뭐야, 예. 좋고. 예. 한 거는, 예. 예, 그 나무가 회복하는 속도가 가지마다 다 달라. 저쪽에는 이제 한 번에. 예. 예. 요 가지가, 요 가지하고, 예. 두 개 붙어있네. 요 나무하고 요 나무 두 개 다르다니까? 예. 요 나무 풀렸고, 예. 요 나무 안 풀린대. 두 개 다 따로 놓으라. 그게,
나무마다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이 나무가 겨울에 탈수 때문에 그래. 연면시험에 조금 해주면 이거 다 풀리겠어요. 좀 다르게 방법은 없다. 예. 고려하면 되겠습니다.